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박미양 학생입니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엘사의 용기이다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박미양입니다. 오늘 저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엘사의 용기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저에게는 이 영화가 저를 바꿀 수 있게 해준 영화입니다. 겨울왕국에서 엘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죠. 처음에 엘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높은 산으로 도망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엘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처럼 저의 인생도 엘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고아라고 놀리던 친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친구들의 오해로 생긴 말이었지만 어렸던 저는 상처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며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엘사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해지는 장면을 보고 난 뒤 아, 나도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 남들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저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며 솔직해지니 저의 감정 전달도 잘 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엘사의 용기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중간에 빼먹어서 그 빼먹은 부분 다시 할게요. 이 세상 어디든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 잘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친구 등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는 그들에게 엘사의 용기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남들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인생에선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은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눈치 보며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감정 전달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한 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엘사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겨울왕국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에서 이렇게 뜻깊은 교훈을 얻어낼 박미양 학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누가 질문을 하게 될까요? 세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초록공이에요. 와. 네, 수주중학교 3학년 이서연 학생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자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겨울왕국 말고 또 다른 뭐 영화나 음악 중에 지금 발표자님의 인생을 바꾼 어떤 무언가가 있었나요? 저의 인생을 막 바꾼 영화라고 겨울왕국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화를 많이 봐요. 그리고 영화 수업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딱 어느 영화라고 하나 골라서 저의 인생을 바꿨다고 할 순 없지만 많은 영화를 보고 제가 바뀐 건데 겨울왕국이라고 한 거는 그 교실에서 애들이 뭐라 해야 되지? 자기 그 발표나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자신의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겨울왕국이라고 했어요, 저는. 네, 그럼 만약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도 없었고
만약에 엘사의 용기라는 것도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쌓은 벽을 허물었을 것 같으신가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소심하고 막 어렸을 때 만약에 저였다면 여기 나오는 건 아예 꿈도 못 꿨겠죠. 근데 주변에서 넌 할 수 있다 그런 용기도 많이 주시고 너는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데 너가 하려고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격려의 말 같은 걸 많이 해줘서 만약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없었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어 제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남들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질문자님의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예를 들어 저는 체육대회 때 계주를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아 쟤 뭐야 뚱뚱한데 달리기 못할 수도 있는데 쟤 왜 시켜? 그렇게 볼까봐 손도 못 들고 그리고 저 친구는 반장 부반장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아 쟤 뭐야 그럴까봐 손도 못 들고 막 저한테만 와서 아, 나 하고 싶었는데 쟤네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못했어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엘사의 용기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엘사의 용기 말고 또 다른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물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엘사의 용기가 그 친구에게 나 넌 할 수 있어 그런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그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친구 말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 쟤는 이런 점이 있어서 좋아 쟤는 반장 같은 거 하기 좋을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의 장점을 알려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좋게 보게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재치 넘치는 대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신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하고 싶은 거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용기 그런 것들을 중학생 때 가졌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자, 이 시선에도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또 용기도 용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고집.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용기와 고집 사이 또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은 어때요? 어떤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그 두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시선이 다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저를 부정적에 보고 한쪽에서는 저를 긍정적에 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선을 다 들어보고 예를 들어 긍정적인 시선인데도 너무 저를 압박하는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는 당연히 잘하지. 그러니까 1등 해. 그런 시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긴장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이에서 정말 조화롭게 어떤 거는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그것이 이제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한테 정말 필요했다는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해서 저항부터 하지 말고 정말 한 번 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아 나한테 좋은 어떤 그런 조언이다 생각이 되는 게 있으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주세요. 갑자기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아까 친구들한테 엘사의 용기를 선물해 주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선물은 좋은 거기도 하지만 선물은 주는 방법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달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사의 용기를 친구들한테
내가 잘 선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사람마다 그 감정 그런 게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선물을 대놓고 주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래 주면은 자랑하고 싶은데 몰래 주니까 싫어하거나 그냥 그 친구를 좀 더 만약에 엘사의 용기가 필요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친구를 좀 더 관찰해서 아 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하구나 그런 거를 좀 알아봐서 그 친구에 맞게 선물을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 학생의 시선이 정말 세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